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진짜 마지막 마지막 어머! 어머요, 어머. 보세요. 이제 받으시면 어떡해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 태찬 오빠의 작업실방 너머에 미발급으로 맡고 가꾸려진 명예 전당이 있다고 해요. 아, 아니 그냥 한 팀만 탈출하고 한 팀만 한 팀이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는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지는 걸 싫어해서 뭐든지 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승부의 화신.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긴 해요. 전혀요. 근데 이제 뭐 기회도 없었고. 추리하는 거 좋아해요. 영화도 그 셜록 홈즈? 약간 힐러 역할로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잔머리라든가 좀 답답한 거? 드디어 도착점을 받았습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장. 1991년 호기롭게 데뷔하였지만 대회 외면을 받은 비운의 아이돌 이세찬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최근 그의 팬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이세찬의 미발표곡 그 악보가 그의 집 명예의 전당이라 불리는 공간에 숨겨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가서 24시간 이내에 악보를 찾고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세요. 역시 저는 또 음악에 관련된 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선배님을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빨리 찾아내는 거 아니야? 24시간 내면? 지금 가야 되나?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스 레디 2! 네! 외로 못하잖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 위해 안녕! 안녕! 인천 아 뭐 이렇게 먼데 집을 잡았어. 좀 비싼 데 있지. 정말 dreams into reality in the lab with the formula and chemistry the memories spark and motivate and make the industry shake you put the bars in the plates of the one이거 생방송을 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일단 나만 있으니까 뭐 기다려 봐야지. 왔어! 아, 잘 지냈어? 아, 잘 지냈어요. 자,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모르겠어. 여기 모르겠어. 모두도 모시는 것 같은데. 왜 어색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봤잖아. 우리 봤잖아. 그쵸? 그치? 그래도 세번 그래. 됐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요?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이거까지요. 안녕하세요. 뭐야. 앉아 앉아.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다 안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이 뭐예요? 안 추워? 추워. 다들 추워요. 뭐 건강이라 내가 어려서 그런지 아 추워 죽겠네. 난 안에 입었지. 그래서 여기 아스 패딩. 이 멤버가 이제. 시즌2 멤버인가? 아, 네, 맞습니다. 아, 안 들려요, 나. 네. 첫 딱 들어올 때 광혁을 보여가지고 아, 왜? 이러는데 나머지 보니까 좋네. 다 어리구나. 그러면 96, 네. 5, 8, 01. 와, 압수적이다. 겉만이라 찌개형도 마음은 동심에 나도 야. 나는 06년생이야, 막. 멘탈 06년생. 06년이야. 14살? 14살. 방탈출 같은 거 해봤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또 탈출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이거 여기 울리는 거 아니야? 어? 오씨 뭐야? 힌트야? 이상한데? 이게 뭔 소리야? 뭐가 울려? 야 뭐야? 알림 야 울리 진짜 알았어. 뭐야? 앞에 화면 누구야? 플레로 들어보자. 저지방 우유 이세찬 무표정 미남 이세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단 한 장의 앨범만을 내고 돌연 잠적해버린 영세대 아이돌 이세찬 오빠의 팬클럽 회장 이진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찾은 이유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한 소식을 들었어요. 오빠가 잠적 전에 작업해둔 미발표곡의 악보가 작업실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작업물의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팬들의 마음 이해하시죠? 제발 이 악보를 꼭 찾아서 우리 오빠의 미발표곡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세요. 저지방 우유 이세찬, 우표정 미남 이세찬. 아 이게 오늘 미션이구나. 미 발표곡을 찾으라는 얘기지?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그거는? 뭐 나 악보만 찾으면 되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혹시 앱이 하나밖에 안 열려있어요 지금. 아 우리가 요 앱에서 라이브가 나오는 거야?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나오는 거야? 진짜 나온다. 채팅도 할 수 있어?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봐. 상균아 빨간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반했어. 그런 거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주상을 해놓은 지금. 주상. 어? 어 광희 선배는 애교 부려달라고. 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진짜 내 글자로 광희 애교 이렇게 나. 안 보였거든. 오랜만에. 아, 네. 야 천천히 오늘 24시간 있으니까. 아, 우리 좀 이제 풀어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나? 저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각자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봐. 여기 또 뭘 찾았어요. 와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 여기 내 분야가 아닌가? 되게 멍멍시가 될 것 같은데. 야, 뭐 CD 이렇게 많은데. 어? 왜? 오! 오! 야, 제국의 아들 이거. 어? 무슨 앨범? 야 근데 나 없는 앨범이야. 제아파이브 가지고 왔어. 여기 악보가 있는데요? 악보가 여기 있네. 그게 그냥 끝난 건가? 끝났다. 어 이거 그 비틀즈 아티스트님들 노래 아닌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광범위해서 나 너무 모르겠어. 좀 막막하네. 이렇게 넓으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열쇠에 맞는 게 이거 같은데 떨어진 거 잡히면 100개가 넘는 것 같... 와 이거 다 해보라고? 아 잠깐만 열쇠 너무 많은데? 와 뭐가 엄청 하나도... 왜? 안 들어가. 짜잔 들었어. 이렇게 리액션 세게 하면 안 돼. 공식 다시 불러달라고요? 자 2 더하기 우와 들어갔어! 우와 들어갔어! 그래 이거 한번 열어볼까? 키가 크니까 이거랑 비슷해? 원래 작거든. 아 이거 뭐 이세찬 그분 어 저기 이상이가 뭐 어? 뭐야? 잘못이 또, 있다 또 있어. 야 근데 이 사람 이거 이름이 이브라는 거 아니겠지? 근데 이거 가만히 잘 놔두셔야 돼. 이거 색깔로도 비밀번호를 오 예리하다. 오 잘못이 답 이거 풀면 나오는 답. 자 이거 요게 이거 어 이런 거 봐. 이런 사람은 쉬운데 공식이 어려운 것 같다. 네. 안 될 사람은 빨리 다른 거 찾아봐. 빨리 다른 게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그 한마디 말도 아 잠깐만. 그 숨도 나에겐 커다란 저 사진. 베이지가 몇 번째 있어요? 베이지 4? 그 다음에 4, 5 4, 5, 2, 1, 3 와 이거는 1, 3 와 이거는 1, 3 맞으면 대박이다. 와 안 맞다 대박이다. 다섯 글자로 된 다른 거 뭐 없나? 자 이제 좀 열심히 했으니까 좀 한번 또 쉴까요? 그래 우리 24시간 동안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옷을 한번 이게 옷이 왜 걸려있는지 한번 봐보자. 야 이 바지가 7699거든? 7699요? 한 번만 해보자 이거 7699 진짜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한번 해보자. 이 바보야! 아 왜? 아니 박탈출 한 번 안 해보셨어. 아니 한번 해봐. 에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써놓은 거 같은데? ESC, 야 ESC가 나가는 거 아니냐? 오! ESC가 이세찬. 와 아 맞네. 그러면 벌써 이게 뭐야? 맞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세찬 선배님의 뭔가 관련된 것 같아. 그 선배님께서
1집 앨범을 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났어? 네. 맞지? 네. 단 한 장의 앨범만을 내고 돌연 잠적해버린. 그거 다 본 거야? 그쪽은 다 본 거야? 이거 다 본 거예요. 뭐 자기 생일 막... 괜히 CD를 이거 오픈해놓지 않았을 거야. 어? 찾았다. 찾았다. 뭐 이거 잠깐만. ESC. 헐! CD가 없던데. 이게 지금 저희 노래 하나씩 있는 거 같거든요? 붉은 선셋. 어, 맞네. 딱선. 트랙 리스트대로 멤버. 아, 삑딱선 앨범이 언제 나왔나요? 10월 20. 우리 삑딱선. 아, 작년이요? 맞아. 원곡 노래 앞 글자 수. 어? 앞 글자 수. 틀린 글자 개수라는. 어? 팬이랑 종이만 있으면 진짜 3분 만에 풀었다. 그저인데. 메모장 빈 거 엄청 많다.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또 풀 거 없나 찾아봐. 0376. 내가 방금 한 20개 해왔는데 막 적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발 콘텐츠를 기어라. 오! 됐다! 와! 오! 됐다! 와! 뭐야? 뭐야? 맞아요. 뭐야? 와! 뭐야? 진짜요? 왜? 왜? 뭐야? 잠시만요. 왜?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니, 팬분이 저희 대입하셨다는데? 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진짜 똑똑하시다. 와, 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어 열려면 열어봐. 네. 힌트. 또 있어? 생존 퀴즈. 이건 뭐야? 생존 뭐야? 생존 키트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 다음 라운드에 필요한 건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후레쉬 아니고 블루라이트인가? 아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블루라이트. 이게 다 블루라이트. 야 저기서요. 와 봐. 어 설마? 저건 끝나는 거 아니야? 없다. 오! 왜? 야! 이거 다 떠버렸었는데. 뭐야, 누가 됐어 이거를? 저요. 이 자! 아니야, 빨리 붙여라. 와, 형 MVP인데요? 오,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나 힌트니가 빼지 말라 그랬는데. 아, 문관이 형 큰 그림. 어? 지도 같은? 지도? 맞아요. 에이스. 글씨가 아니라 지도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맞는 거 같지 않아? 반대라는 거. 어 이거 핸드폰 자판이다. 그거 먼저 풀면 안 돼요 이거? 패턴? 물음표? 물음표가 디귿이라는데? 대칭? 맞았어! 맞아요? 야 뭐야? 야 뭐야? 아니 내가 보기엔 출연료를 출연료? 아 디귿이 어떻게 났어? 댄스 능력은 필수? 나는 불가능이야. 못 미치. 어 잠깐만, 이 게임 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게임기를 연결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오 뭐야?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오 뭐야? 오 열렸대요. 열렸어! 오! 빨간 문이 열렸어. 아 또 이거 맞아. 연결 게임 연결돼 있네. 오. 가야 돼 이거를? 야 파란색 나 파란색 되는 거야? 나 왜 센스 안 잡혀? 야 나 얼굴이 실리콘으로 안 잡히는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이들을 맡은 게임을 해서 얻을 수 있어. 아 요 게임. 오 막 가십니까? 아 근데 저희 나가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요. 마라톤을 잘 나가?